Class of dream world. We are wanted to stay. Rivers and mountains surrounded us. The melody of nature flows in the forest. Embracing a place that gave me comparative rest. Middle of the 10월 셋째 주 영월 셋째주 영월 군정 뉴스 아나운서 김주현입니다. 칙줄다리기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 칙줄다리기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경과를 알리고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군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영월 칙줄다리기는 지난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3일에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월 칙줄다리기 기록 영상 상영,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경과 보고, 지정서 전달, 유공자 포상 순으로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칙줄다리기 전승 체계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보존회를 공시 발족시켰습니다.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모호했던 칙 줄다리기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자료와 고증에 대한 보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영월군이 제 7회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2023 영월진로박람회 영월드 잡월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행사는 평생학습 관련 학습 동아리 입장 퍼레이드, 기관 단체 홍보 체험 부스, 작품 전시,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마당, 평생학습 좋은 가요 대회 등 다채롭게 진행했습니다. 영월군은 2023 강원 세계살림엑스포 성공기원 영월군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일 고성에서 진행됐습니다. 13개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약 7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살림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현지를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릉 낫도깨비 공연을 진행하고 홍보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엑스포 참가자와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고향사랑 기부제, 영월 관광 마케팅, 농특산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영월군에선 탐광촌 문화제, 삼돌이 축제, 별빛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3회 강원 특별자치도 탐광촌 문화제가 지난 14일 탕광문화촌과 마차초등학교 1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산에서 순직한 근로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시작으로 기념식, 어르신 경기 등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탕광촌의 추억을 되살리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 9회 운학 삼돌이 축제는 지난 14일 삼돌이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박힌 돌인 원주민과 굴러온 돌인 귀농기촌인, 그리고 굴러올 돌인 예비 귀농기촌인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제 8회 남면 별빛 문화 축제는 지난 15일 남면 별빛 어울림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이벤트 행사,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제10회 영월군 사회복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사회복지 대회는 지난 13일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충을 기념 표어로 삼았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기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창과 계획, 격려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종 보기에 목숨을 바친 사육신과 생육신 등 10분의 넋을 기리기 위한 대제를 영월창절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창절사 대제는 지난 9일 창절서원 관계자와 마을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초원관 최명서 영월군수, 하원관 심재섭 영월군의회 의장, 중원관 박성규 순천 박씨 종친 회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월 창절사는 지난해 11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단종의 복기를 도모하다 세조에 의해 피살되거나 절개를 지키던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매년 10월 9일에 대제를 봉행합니다. 영월군은 2023 영월 현대 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영월 현대 음악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영월 문화예술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우리 지역 출신 김유신 작곡가가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전위적이고 난해한 현대 음악을 창작자와 작곡가의 해설을 덧붙여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